자꾸 이러고 주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저기 방송 보고 그러셨다고 얘기하신 맞죠? 아유, 저 주지만 못해셔가지고 앞에 인화 해놓으시지. 고맙습니다. 저는 주셔가지고 좋긴 하지만 감사해요. 아유, 또 우리 회장님도 뭐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는 것도 감사합니다. 아유, 이거보다 팔찌가 마음에 드네요. 그래서 이제 조금 그냥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7080 예. 그 집 앞 사랑꾼 그렇게 그걸로 갑시다. 빼들리고 자꾸 쪼물락거리지 마. 자꾸 여자건 불이건 자꾸 쉬적거리면 도망가고 꺼지고 그런 데잖아. 음향도 마찬가지야. 가만히 돼 또. 알았지? 네가 제일 문제야. 우리 짱구는 꼭 형수들을 좋아하더라고 시기는. 아, 형들들이 자동으로 널 좋아해. 그래. 그러면은 그거 7080 예, 그거 신나게 갑시다. 준비됐어요? 예. 다시 한번 차렷. 올라가니까 대급박이 더 뜨거운 것 같아. 내려가셔야지. 이렇게 하면 너무 또 부담스럽잖아. 그쵸? 양산 아까 양산. 아니 양산 일부러 안 들고 해요. 그래도 예, 건방지게 양산 들고 하면 안 되네.
저 뒤에는 뭐 지구석에 우한의 힘과 박수! 전번에 우리 언니한테 갔다 오셨어요. 어, 그런 건 나한테 말 안 해도 되는데. 아유, 그래요. 고맙습니다. 요즘에 보니까 저희 언니한테도 가서 공연 보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이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이 공연 받으시고 응원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자매들은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앵콜 한 번 더, 앵콜 나왔지, 이쪽에요.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이쪽이 뭔가가 좀 틀려 보여요. 서울로 말하자면 그 저기 강남 압구정 뭐 신사동 그쪽 막 그런. 아, 뭐 이쪽에는 뭐 구로동 위아래. 쉽겠네 그냥. 좀 웃어요. 웃으니까 얼마나 이뻐요. 그쵸? 이 우는 얼굴에 침못 받는다고 웃어요. 그래도 여기가. 이걸 여기 안 쳐져가지고 대급하게 뜨거워서 그러시구나. 아니 근데 저기 정자에 계시는 그 그늘에 계시는 분들은 시원할 텐데 왜 그럴까? 여기 아예 보지 말 저거 보지 말라고 저기다가 저 커튼을 쳐버려. 아우 야. 오빠 풍선만 들어갖고 왔어? 이거 놔주려고 만든 거야? 난 이거 말고 왜 하트 있잖아, 하트. 하트 만들 줄 알아. 이 오빠 그래도, 어머, 그래도 몇 년 전보다 이제 오빠도 이제 나이를 먹네. 몇 년 전보다 많이 얼굴이 갔네. 아니, 이 오빠가 이 옥천에 또 명물이에요. 그래갖고 저 오빠가 막 저런 거 잘 만들더라고. 근데 그거 저기 어디 돈도 나오지도 않을 텐데 이걸 사가지고 그렇게 동네 애기들 다 불어주고 그냥 꽃 봉우리 만드는겨? 나는 하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강아지? 푸들? 하트? 아 새로운 하트. 아 요즘 이제 또 바뀌었나 보네. 진짜 저게요, 이거 대급박 납품을 이거 풍선 못 만들어요. 예, 이벤트, 저도 이제 처음에 이게 이 서커스 하다가 이 품바 나와가지고 공연하면서 이걸 먼저 배웠어요, 풍선을.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공연이 많지 않고 애기들이 있을 때 이제 어린이날 막 이런 행사 때 우리가 이제 이벤트로 풍선을 만들어주고 했거든요. 예,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배웠는데 그거 하나 만들 때는 지랄하고 오늘 하루 다 하고 다 하고 너무 어려운 거 만드는 거 아니 오빠? 이제 대꾸도 안 하네 이제. 그래 이거 왕가비 애기 이거 이렇게 하고 대구밖에 쓰면 되나? 미소 이렇게 봐.
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엄마! 엄마! 나가요! 와, 새로운 아트구나. 아, 저 괜히 말 시켰네. 시간 다 가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래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. 네, 그쵸? 네. 오빠가 이런 눈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몇 년 전에도 와서 저렇게 만들더라고. 아, 고마워요. 오빠, 이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좀 풀어줘봐요. 나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래.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. 줘봐. 일로 와봐. 아니, 요만큼만 놓고. 됐어. 혹시 오빠 엿 먹고 싶은 말이야? 엿 줄게. 이 오빠 엿 하나 줘. 내가 말이라도 해. 아주 조파트는 원래는 이거 만들 때 말 안 해. 그냥 보여. 쉿. 쉿. 나 터질까봐 무서워. 가까이 있는 거 싫어. 난 그 뻥 하는 소리 엄청 싫어요. 오. 엄마가 다 하죠, 우리. 완성. 뭐, 오라버니가 나 동동 만들어줬으니까 이건 내가 뭐 진짜 우리는 못 되고 내 마음이에요. 야, 우리 다시 새롭게 그 복구 버전으로 우리 품돈 나갖고 저거 만들어서 엿 팔아먹자. 저거 따뜻해. 엿 막 이렇게 팔라 그러면 안 사잖아요. 그 저거 어? 여러분 기다려 하셔갖고 그건 조금 비싸. 그래서 나 하나만 더 갖고 싶다 하시는 거 있어요? 나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. 어? 그 집에 가서 벌써 또? 다리가 기니까 엄청 빨리빨리 생겨. 어, 그래. 어쨌거나.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할까요? 네. 그래.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할게요. 요번에는, 이, 미운산에 뭐, 이런 거. 예. 오늘 내가 또 여기 배달러를 받았으니까 또 사랑은 만병통치약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사랑은 만병통치약. 그걸로 갑시다. 한 곡짜리. 그래서, 우리 다 같이, 이, 박수 한번 쳐봅시다. 이, 박수를 많이 쳐야. 건강해지고 이 손바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찰을 시켜야 이 장도 튼튼해지고 그래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손 하늘 위로 번쩍 쭉 어깨를 쭉 한번 펴보세요. 이분은 어깨도 시원하고 스트레칭을 약간 좋아요. 그리고 손을 이렇게 살짝 흔들어요. 양손을 흔들어야 돼요. 양손을 그래가지고 손을 살살살살 내려서 주머니에서 5,000원씩 꺼내요. 5,000원씩 꺼내서 엿을 사드시든지 누룽지를 사드시든지 막 어딘데 우리가 엿 하나 팔아주세요 그러면 아우 난 이빨 아파서 못 먹어요, 뭐 임플란트를 해서 못 먹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엿도 팔아요. 아니 저기 누룽지를 팔아요. 누룽지 되게 맛있어요. 한 봉들이 5,000원. 요즘 품바님들이 누룽지를 막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서 파는데 예, 맛이 다 틀려요. 근데 저희 이 누룽지는 드셔본 사람들은 야 이거 괜찮더라고, 맛이 괜찮더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누룽지 한 봉투 5,000원, 엿도 두 개 5,000원, 하나에 3,000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부담 없는 걸로 하나씩 드셔가면서 구경하시라고 노래 한 곡 더 가보겠습니다. 사랑은 만병통치약 차별점. 일본에서 사랑 못해요.
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내가 뵌 것 같은데요. 닉네임을 까먹어서 요즘에 대급하게 나고. 능이, 능이. 아, 능이니. 아,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닉네임을 요즘에 애우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감독님들이 요즘에 저한테 팁을 주시거든요. 네, 네, 가요. 고맙습니다. 요즘에 내가 닉네임을 애우고 있어요. 왜냐면은 이렇게 팁 주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막 감독님들이 이렇게 팁을 막 주시거든요. 그래서 내가 요즘에 멘트거리가 하나 있어요. 뭐 2만원, 3만원, 만원 주시는 감독님들한테는 그래요. 아, 고맙습니다. 인사를 딱 하고 돌아서서 어머 키즈 오빠하고 복돌이 오빠는 5만원씩 주는데 내가 맨날 그거 어디 찍힌 거 있을 거예요. 혹시 보셨나요? 그런 거 보셨어요? 봤어요?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못 봤어 지금. 몰라 지금.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놀리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키즈 오빠하고 복돌이 오빠하고 능이님은 5만원씩 주는데 이제 한 분 더 생겼네? 이제 내 그 저기 치부책에다 적어놔야지. 오빠 왜 어디 아파? 왜 이렇게 다리를 쩍 벌리고 있어? 아, 골반 운동하고 있어요? 아, 햇빛 때문에 말리고 있는 거야, 지금? 밤이면은 총으로 이렇게 내가 하면 되는데, 지금. 아니야, 할 수도 있지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내가 요즘에 총을 하나 마련했어요. 내가 진짜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들이 있거든요. 아, 그 아버지들 진짜, 진짜 총으로 쏴 죽일 수는 없고. 안 나와 우리. 응? 갔나? 아 여기다 여기다. 이거
보여. 일단 오잖아. CD 하나만 줘요. 예, 가요. 어, CD 드려요? 고맙습니다. 어머, 내 CD는 어떻게 알아? 여기 다 이거 보이잖아요. 저렇게 저 오빠처럼 다리 쪽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딱 쏜다 그러거든. 여자는 가슴. 그래, 어머 CD 그거 제가 불렀어요. 저하고 우리 한이하고 두 명이서 불렀는데 뭐 어디서 오셨어요? 뭐 상당히 뷰티풀 엘레강스 하시네요. 거래처들은 계세요? 아, 거래처를 모르시는구나. 짝짓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? 아니, 없으면 부킹 시켜드리려고요. 아, 우리 집 구석에 수컷들 많이 있거든요. 양쪽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고르셔. 아, 마음에 안 들어요? 식성 까다롭다. 그러면은 예, 저기 한 곡 더 할게요. 우리 음반 기왕 뭐 다른 거 선전하는 얘기면 우리 음반 주고 하나 선전할게요.